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아직도 떡볶이 만드실 때 맛이 안 난다고 다시다 넣고 계신가요? 어묵을 믹서기에 갈아주면 정말 맛있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추운 날 먹으면 참 맛있는 떡볶이 레시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의 떡볶이 레시피는요, 거의 많은 분들께서 모르실 레시피일 것 같은데요, 집에서 떡볶이 만드는데 맛이 안 나서 아직도 다시다 넣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떡볶이의 첫 번째 규칙, 떡과 어묵,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어묵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라 입니다. 바로 밀떡과 쌀떡파 나뉘는데요, 밀떡은 양념이 잘 배고 시간이 지나도 잘 불지 않습니다. 하지만 쌀떡 같은 경우에 쉽게 불고 양념이 잘 배지 않지요. 하지만 쌀떡은 밀떡에 비해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묵, 어묵을 구매하실 때 뒷면을 꼭 봐주세요. 그리고 연육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구매해주세요. 그러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 전에 지퍼백을 열어서 떡을 꺼내 놓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떡볶이 만드실 때요, 아 이제 떡 넣어야겠다 하고 떡을 바로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떡에는 소금 그리고 첨가유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떡은 꼭 10분 정도 상온에 꺼내 두시고 요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떡과 어묵은 꼭 데쳐서 떡볶이를 내야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떡볶이 다시다 넣지 않고 바로 맛내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어묵 6장 중 3장을 믹서기에 갈아 주시는 거예요. 꼭 지켜주세요. 떡을 사오시면 상온에 10분 이상 꺼내두기. 자, 이제는 이 떡을 물에 3회 정도 헹궈 줄 겁니다. 자, 찬물에 떡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볍게 헹궈내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아실 겁니다. 물이 하얗게 뿌옇게 되기 시작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떡을 꼭 2-3회 정도는 헹궈 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정말 뿌연 물이 안 나오는 세 번째 타이밍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매한 떡에 감미유, 첨가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챕터 2, 떡볶이의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배합해 준다. 고추장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오늘은 고추장보다 고춧가루를 좀 더 많이 넣을 텐데요, 오늘의 떡볶이는 되직한 느낌보다는 좀 더 국물 떡볶이의 맑은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고춧가루 5큰술 넣어주세요. 자, 물엿 5큰술 넣어주시고요, 설탕 1큰술, 참치액젓 2큰술. 자, 간혹 가다 참치액 없는데 빼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오늘 레시피에는 참치액젓 꼭 넣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하세요. 자, 진간장 1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양념장을 배합해 주세요. 이러면 떡볶이 양념장 끝이라고요. 정말 간단하죠? 챕터 3, 떡볶이와 어묵을 한번 꼭 데쳐주세요. 떡에 있는 우리가 첨가물 등등 없애기 위해서 3번 헹궈냈지요. 과연 물에만 헹궈낸다고 첨가물이 잘 빠져나갈까요? 데치면 더 완벽해집니다. 그리고 어묵, 우리가 만지고 나면 손에 기름기가 좔좔좔 아주 미끌미끌하죠. 바로 어묵에 코팅되어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맛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데쳐주는 거예요. 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떡볶이 떡을 넣고 꺼내는 타이밍까지 정확히 알려드려 볼게요. 끓기 시작할 때 헹구어낸 떡을 모두 넣어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면 떡이 모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잠시 후에 이 떡은 익어가면서 수중으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자, 떡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뜨는 떡들 재빠르게 건져내어 주세요. 떡을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치면 좋은 점, 첨가물 싹싹, 그리고 떡이 더 쫄깃쫄깃해지고 그리고 양념이 더 빠르게 밸 것이고, 그리고 떡이 떡볶이를 끓였을 때 쉽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묵은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넣었다가 바로 건져내어 준비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 영상 떡볶이 레시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자, 여태껏 떡볶이 만드실 때 어묵 모두 그냥 썰어서 몽땅 넣으셨나요? 절반만 양보해서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그리고 육수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다시다를 넣지 말아주세요. 자, 어떤 원리이냐, 우리가 김치찌개를 여러 번 끓이면 더 맛있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돼지고기 비계에서 지방이 계속 나오면서 국물이 더 진해지고 더 맛있어지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떡을 오래 끓인다고 떡에서 맛이 나올까요? 그러진 않지요. 그럼 맛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양념장, 그리고 바로 이 어묵입니다. 이 어묵을 6장 중에 3장만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물 70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갈아주세요.
신기하신가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어묵을 충분히 오랫동안 갈아주세요. 자, 믹서기 물을 모두 부어주세요. 자, 믹서기에 물 모두 부었죠. 어묵에 건더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앞에 만들었던 양념장 모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양념장을 풀어주세요. 자, 이제 불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준비한 떡이 조금은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찬물에 가볍게 헹구어내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떨어집니다. 자, 이제 떡을 모두 넣어주세요. 어묵도 모두 넣어주세요. 자, 이대로 양념이 절반 정도 졸을 때까지 끓여줄 겁니다. 약 끓고 나서 10분 정도 중강불에 끓여주세요. 자, 떡볶이 끓이실 때 바닥에 쉽게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저어주셔야 해요. 이게 바로 가정에서 가장 맛있게 끓여먹는 떡볶이 레시피입니다. 정말 맛있겠지요? 이제 떡볶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아시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집에서 다시다 없이 미온 넣지 않아도 맛있게 만드는 떡볶이 비결 알려드렸는데요. 요리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레시피가 아닌 좀 쇼킹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만들고 나서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자, 한번 어묵 먼저 보시면은요, 참 맛있어 보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요리할 때는 동네 마트에서 사는 떡볶이를 사서 떡볶이를 끓이면 항상 떡이 갈라지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떡볶이 떡 갈라짐 하나라도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비싼 떡을 구매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밀가루 떡이라고 써있는 떡을 마트에서 구매했을 뿐인데요. 끓는 물에 데치고 찬물에 헹궈서 준비하면 절대 갈라지지 않는다고요. 아, 맛있다. 자, 이렇게 어묵을 갈아서 만드는 떡볶이 레시피는요, 고추장을 많이 넣는 것보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 것이 레시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묵을 갈아줘서 하얗게 나온 육수, 거기에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색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고추장 많이 넣는다고 색이 예쁘게 나올까요? 달아지기만 하고 끈적해지기만 하고 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레시피는 제가 더보기 고정란에다가 모두 적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추운 날 이 레시피로 떡볶이 만들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다고요. 자, 그럼 맛있는 떡볶이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요리왕 비룡이었습니다. 난 요리가 좋아요. 너무 좋아서.